그 매달 매주 배당을 받는 ETF도 있다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별로 이제 배당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가장 많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일반화가 되어 있는데 매달이나 이제 매주 받는 ETF가 있는데 이제 미국의 한 2,000개 이상의 ETF 중에 그래도 한 4분의 1 정도, 500개 정도의 ETF가 월 배당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한 160여 개 정도가 연 기준으로 한3% 이상 배당률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일단 매월 배당금을 주는 ETF가 그 채권 ETF 중에 그 TGIF라고 있어요. 이게 매주 금요일날 이자 그 배당을 주거든요. 이 TGIF가 약자인데 이제 보통 이제 많이 하잖아요. 뭐 Thanks God 네, It's 맞아요. Friday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예전에 그 패밀리 레송도 있었잖아요. TGI. TGI. 네, 그거랑 동일한데 그거를 따서 이렇게 이 ETF 이름을 이렇게 아, 괜찮다, 줬다라고 이거. 보면 네네.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매주 일을 열심히 했으니 금요일날마다 배당을 받아라.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상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ETF를 만들어서 이제 출시가 됐는데 일단은 하이일드 채권, 그러니까 좀 회사채에서도 조금 이제 그 수익률을 많이 주는 채권들, 그리고 3년 미만 채권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채권을 이제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깔고 있고 대신 이제 주식도 한 100여 개 정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00여 개 정도의 주식도 같이 보유를 하고 있어서 이제 양쪽 다 이렇게 좀뭐 절충해서 할수 있는데 이 매달 매월 이제 배당금을 주는 ETF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배당금을 매달 받고 싶긴 하잖아요. 그쵸, 뭐 3개월마다 이제 주면 조금 뭐랄까 좀 자주 주는 느낌이 그쵸, 아니기 때문에 매달 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절대 이 분배 금액보다 상대 주기 관점에서 좀더 자주 받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고객분들은 이런 ETF를 이제 많이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주일 단위가 최소 단위인 건가요? 그렇죠. 일주일 단위가 최소 단위인데, 일주일 단위가 이제 되는 ETF도 사실 그렇게 많진 많진 않고, 않고. 근데 일주일 단위가 되는 ETF를 만약에 찾으셨다고 하더라도, 이 시가총액이나 거래량이 좀 부족한 ETF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무조건 난 일주일마다 받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도 그 종목이 좀 시가총액이나 이런 거래량이 좀 작다 싶으면 굳이 이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기준을 봤을 때한 3개월 정도 기준을 봤을 때 10만 거래량이 10만 그 주수 정도 거래량이 나와야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 내가 그러니까 사고 싶을 때살 수는 있지만 팔고 싶을 때 원하는 가격으로 못팔 수가 있거든요. 거래량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이제 거래량이 없으면 좀 아무래도 좀 하기가 좀 꺼려지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ETF 상품들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가장 추천한 ETF는 뭔가요? 저는 실질적으로 ETF를 이제 뭐 이것저것 많이 보긴 하지만 가장 지금 추천해드리고 싶은 ETF는 카우즈라고 COWZ라는 이제 ETF인데요. 아마 이렇게 많이 들어보시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ETF는 아닌데 이것도 제가 이제 이제 책을 쓰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페이서라고 하는 이제 운용사,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하진 않죠. 뭐 뱅가드나 뭐 다른 뭐 인베스코나 이런 데보다는 유명하진 않지만 이제 그쪽에서 나온 이제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러셀 1000 종목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코스닥보다 뭐 조금 낮은 뭐 코넥스. 네.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러셀 1000이라고 한다면 코넥스 기업들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죠. 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뭐 나스닥이 코스닥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러셀 같은 경우는 그 밑에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수준의 이제 그 기업들인데 그 안에서 잉여 현금이 가장 좋은 상위 100개 기업을 선별을 해서 그 추종하는 펀드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잉여 현금 흐름이 좋다라는 거는 네. 그만큼 이제 시장에 어떤 불안하거나 네. 자금 조달이 어려울 때 뭐 외부 자금 없이 이제 성장성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네. 이제 의미를 부여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제 이후의 성과를 보더라도 뭐 SPY나 뭐 QQQ 그러니까 2020년도 3월달 기준부터 보게 되면 QQQ가 118% 정도 네. 그리고 SPY가 91% 정도 네. 상승을 했는데 이 카우주 같은 경우는 127%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상승 흐름만 보게 됐을 때는 뭐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작은 기업들이 모여 있으니까. 근데 이런 잉여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은 지금처럼 이제 악재가 생겼을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뭐 QQQ나 SPY 올해 들어서 뭐 20% 30% 이상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네. 이 카우즈 같은 경우는 5%대 하락률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시장이 악재에 쌓여 있을 때도 네. 안정적이다라고 해서 저는 사실 얘가 아직 시가총액이 네. QQQ나 SPY만큼 그렇게 크진 않지만 네. 이거보다 네. 좋은 ETF를 아직까지는 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건 관심을 가져봐야겠네요. 네. 그럼 최근 25년간 가장 순위에 들었던 해외 ETF는 어떤 거였나요? 일단 최근 25년 기준으로 이제 삼은 이유는 네. 일단 그 안에 금융위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닷컴 버블이라고 네. 해서 2000년대 초반에 네. 우리나라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고점을 터치하고 엄청나게 정말 많이 하락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일단 25년을 이제 기준으로 이제 삼았고요. 그 25년을 가지고 수익률만 판단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총 제가 다섯 개로 판단을 했는데 첫 번째는 그 나스닥 QQQ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VTI라고 해서 네. 미국의 전체 종목 그러니까 S&P 500도 전체 종목은 아니에요. 네. 전체 종목은 이제 몇천 개가 있겠죠. 네. 그 종목 다 포함한 네. ETF 그리고 주식 90% 채권 10% 이 포트폴리오 그리고 배당형 주식 80% 네. 채권 20% 이게 네. 워렌 버핏의 그 포트폴리오 가장 가깝다라고 이제 얘기를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주식 80% 채권 20% 이 다섯 개를 기준으로 해서 네. 순위를 이제 봤는데 네. 이 QQQ 그러니까 나스닥이 연평균 13.3% 정도의 수익률을 발생을 했고요. 네. 가장 수익률로만 따지면 가장 좋죠. 근데 이 MDD라고 해서 네. 그 최대 하락률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연평균 13%씩 상승을 해가지고 얘가 제일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얘가 최대 하락했던 구간은 마이너스 81%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한 15% 20%만 돼도 사람들이 이제 공포심을 그쵸, 좀 느끼거든요. 그쵸, 예. 아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하는데 과연 마이너스 80%를 견뎠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 그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얼마나 이 마이너스 리스크를 감수를 할 수 있느냐. 네. 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당연히 좋죠. 뭐 요즘에도 나스닥 뭐 IT 기업들 많고 다 좋긴 한데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그만큼 더 하락을 하기 때문에 네. 과연 내가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얘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는 이제 별개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수익률은 가장 좋았지만 대신 네.
이제 가장 큰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ETF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비교를 했을 때 네. 가장 뭐 합리적인 수준의 그 포트폴리오는 주식 80%, 채권 20%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네. 이제 이거 기준으로 보면 이제 연평균 한 9% 정도, 9.17% 정도 기대 수익률을 계속 보였고, 네. 그리고 최대 하락률은 한 40% 정도였기 때문에 네. 뭐 40%도 사실 작진 않죠. 네. 작진 않지만 이 최대 하락률 대비 기대 수익률이 그만큼 많이 이제 떨어지진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을 보면 이 포트폴리오가 긴 시간 동안 가장 리스크 대비 보상이 큰 ETF였다 이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혹시 뭐 ETF 관련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ETF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다기보다는 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좀 궁금해서 네. 그 책에 써놓은 게 있는데 네. 부동산이랑 비교를 해놓은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제가 이제 공덕역 그쪽 근처에 살고 네.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네. 가지고 네.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지은 지 한 거의 20년 정도 오, 네. 넘은 아파트가 네. 한 7억 정도가 됐었거든요. 네, 네. 뭐 한 59 정도 제곱미터 되는 그런 사이즈가 되는 그 아파트가 전세가 7억 정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만약에 2억 정도의 현금이 있다고 한다면 네. 전세자금 대출을 5억을 받아서 네. 그 전세로 들어갈 것인가 네, 네. 아니면 2억을 가지고 있으면 요즘에 이제 반전세나 이렇게 많이 바꾸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1억을 이제 보증금으로 넣고 나머지를 이제 그 매월 내고 그 1억을 뭐 해외 ETF 투자를 해서 네. 2년 또는 이제 4년 뒤에 봤을 때 어떤 결과로 나왔을까를 네네. 이제 제가 저도 진짜 궁금해서 네. 그걸 이제 비교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비교를 이제 해보니까 네. 물론 지금 이제 금리가 워낙에 빨리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요즘 생각에는 뭐 너무 금리가 부담이 좀 될 수 있잖아요. 그쵸, 5억을 만약에 전세 대출로 네. 땡기면 네, 근데 그쵸.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내가 현금이 2억이 있는데 그 2억을 전부 다 그 전세에 넣어버리면 내 수중에 현금이 없잖아요. 그쵸, 없죠. 네. 그러면 또 뭐 카드를 쓰거나 네. 어쨌든 또 뭐 다른 대출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 주식도 이제 떨어졌고 네. 뭐 부동산도 약간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 2년 또는 4년 동안의 이제 기대 수익률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2년을 보게 되면 한 70% 80% 이상이 플러스 수익률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그러니까 기간 구조상 내가 2년 동안 이 뭐 예를 들어서 SPR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마이너스가 날 확률은 한 20% 안쪽이었고요. 만약에 4년을 들고 있었다면 한 5% 안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아까 연평균 SPY가 한 9% 1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빠지게 되면 당연히 그 수익률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2년이나 4년 뒤를 본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네. 수익률을 다시 복구를 해서 평균치로 다시 회귀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내가 그 계속 자금을 5억을 대출해서 네. 금리 올라가는 그 시즌에 네. 금리를 계속 변동금리로 내면서 살게 되면 그게 더 고통스럽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월세를 제가 월세 전환율을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전환해서 네. 또 네이버 그 계산기가 있어가지고 네. 그걸 해봤는데 아무튼 1억으로 하면은 150, 6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뭐 7억 정도의 네. 전세가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4년, 2년 뒤, 4년 뒤, 그러니까 4년 뒤 만약 기준으로 보면 거의 그러니까 한 달에 내는 돈이 150이면 한 140에서 145만 원 정도를 회수를 할 수 있거든요, 한 달에. 그러니까 거의 그 월세만큼의 한 달에 내는
금액만큼의 거의 90% 이상을 회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SPY에만 넣게 되더라도 뭐 거기에 네. 생기는 배당금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그 플러스 알파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도 다 포함을 해서 보게 되면 그 정도의 효율성이 나타나서 저도 되게 조사를 하면서 네. 좀 놀랬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ETF들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세금 같은 경우는 네. 뭐 이제 해외 ETF 같은 경우는 단순하거든요. 네. 이제 해외 주식이랑 마찬가지로 네. 250만 원 공제를 하고 수익이 나면 네. 수익이 나면 250만 원 공제를 하고 네.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2% 부과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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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책에서 말씀드린 네. ETF 투자는 절대 팔지 않는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세금을 내실 필요가 그쵸.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팔 때만 내는 거니까 세금을. 네. 왜냐하면 뭐 그렇게 자주 사고 팔고 하는 형태가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내가 그 금액을 가지고 네. 뭐 2천만 원이 됐다. 네. 뭐 그러면 이제 자식한테 물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년 한도로 2천만 원 내에서 이렇게 네. 그 증여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자식이 이제 커가지고 뭐 10년 뒤에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처음에 주식이나 ETF는 내가 물려준 기준으로 그 증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게 10년 동안 이렇게 뭐 커서 뭐 1억이 됐다 자금이 그래도 1억에 대한 세금 뭐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 증여할 때도 훨씬 더 좋은 거고 뭐 그래서 일단 세금 관련돼서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매겨지긴 하지만 저는 이제 팔고자 하는 뭐 투자는 아니라고 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지금 이 백만장자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네. 뭐 어떤 코인이나 부동산 이런 투자를 해서 뭐 어떻게든 백만장자가 되자 이런 형태가 아니라 네. 이제 현금성 백만장자가 되자라는 의미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만큼 이제 현금성 백만장자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주위에도 뭐 부동산은 많이 이제 있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현금을 그 정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사실 거의 없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제 어려운데 그렇다면 이제 그 현금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이제 봤을 때는 네. 이제 해외 ETF가 가장 좋은 수단이고 그렇다면 이 수단을 가지고 어떻게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뭐 한 달에 어떤 종목을 얼마만큼 사서 종립식을 사서 몇 년 동안 과연 이 투자를 했을 때 내가 백만장자에 이룰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서 정리를 한 거지만 네.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네. 아, 이렇게 하면 정말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시간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투자라고 할 수 있어서 네. 가장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 뭐 내가 계속 주식을 이제 찾아서 성공할 가능성이 계속 50%의 확률이잖아요. 뭐 그렇죠. 수익 날 확률, 네. 마이너스 날 확률. 그거를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또는 타이밍을 계속 내가 맞춰서 네. 잘 사고 잘 팔 수 있을까? 네.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위 20%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이 해외 ETF 투자에 대해서 네. 사실 거의 뭐 굳이 다른 투자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어쨌든 이 해외 ETF를 좀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이제 책을 쓰게 됐지만 네. 이제 구독자분들 또는 뭐 이제 책을 이제 읽어주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깨닫고 같이 이제 뭐 백만장자가 되실 수 있는 또 기회가 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